예, 구독자 여러분, 또 말씀을 사랑하시는 주의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인데 절수도 많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대두가 될것 같습니다. 참 저는 이 문제를 언급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아마 조직 신학자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반드시 언급하셔야 되는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된 것이 바로 최근에 그 영화에 대한 사건이죠. 지금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견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반향이라 그러죠. 또 그런 어떤 또 사회주의 또뭐 공산주의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해석하는데, 뭐 저도 사실은 어제 처음 영화를 보았습니다. 예, 1,900원 주고 보았는데, 아유, 무섭더라고요. 마지막에 영화를 보는데 마지막에 살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그런 이념 전쟁 또 지금 갈등 그렇게 이제 볼수 있고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로마서 3장으로 보고 싶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악, 욕망의 끝이다. 어떤 욕망을 가지느냐? 욕망, 저기 좋은 집, 예,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그런 욕망의 결론은 뭐 자기 합당화도 할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성경이 적절하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 또 인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오늘 로마서 3장이 엄청나게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잘못 건드리면요 엄청난 지금 파장과 또 이쪽 저쪽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고, 그러나 저는 문제는 참 생각보다 하도 유명해서 보니까 정말 무서운 영화더라고요. 마지막에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무섭다, 제 느낌은 무섭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욕망, 인간의 어떤 욕망, 죄성의 어떤 결과다. 여러 가지 뭐 구조에 대한 뭐 논란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죄성, 로마서 3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은 유대인도 불의하다, 하나님 어루우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다음에 20절까지요. 그다음에 21절부터 31절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요런 단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그래서 우리가 요런 단락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절수가 많으니까 좀뭐 많이 읽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우월함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떤 우월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방식들을 따라서 많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 피스티오라는 말이요. 믿다는 말도 있지만 위임받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임받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죠. 우리가 그래서 단어를 한 가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이는 무엇이냐. 만일 몇몇 사람들이 불신하였으니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시켰느냐? 사람의 어떤 불신, 그렇지 않다. 3장 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은 참되시나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이다. 이같이 기록되었다. 주의 말씀에서 내가 의로워지고 또한 내가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합니다. 이거 4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용을 시편 51편 4절에서 인용하고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 또 히브리어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4절에 대해서 우리가 뭐 헬라어로는 그냥 호포스 안 디카요 테스 엔 토이스 로기오스 수 가이 니케세스 뭐엔 크리 네스 스타이세 요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보면은요, 예, 잠시만요, 3장, 예, 3장의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예, 1절부터, 예, 4절. 그래서 레마 안 티세데카 베
그다음에 다브레카.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의로우시고, 그리고 티제케, 그리고 또한 에베 샤프테카, 내 심판으로 또한 이기려 한다. 이렇게 이제 티제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시편을 이제 인용하고 있죠. 자, 그러나 만일 불의가 그래서 4절까지 정말 하나님을 통한 의가 있다는 것이고, 또 믿음의 어떠한 유대인들의 특권은 무엇인가 말씀을 먼저 위임받았다는 것이죠. 4절까지, 그리고 시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려 했다. 이거는 이제 70연역의 번역을 참고했다. 번역을 따른 것이고, 특별히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인용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4절 여기 뭐 4절 요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요 부분 시편 51편 4절 부분을 인용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참 본문을 연구한다는 게다 찾아봐야 되고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이제 이 부분을 인용했고요. 이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51편 4절 여기 뭐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려 합니다. 여기 정확한 인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그래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의롭다 하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실제로는 티젝 자케 심판하신다. 또는 저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심판 때에도 이렇게 심판. 그래서 심판으로 이제 판단 이렇게 번역했지만 심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받을 때 심판 가운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또 70인역 참고해 주시고요. 자, 5절.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만일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겠는가? 진노를 드러내셔 하나님 불의하시냐? 내가 사람을 따라서 내가 말한다. 불의가 불의라는 것은 아디키야, 디카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시다면 어떻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거짓말로 그분의 영광 안에서 드넘친다고 하면 왜 내가 죄인과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인간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중상모략 같은 걸 하지 말고 아무도 너에게 우리가 악한 것들을 행하여 선한 것들이 올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지 않더라 하라. 그들의 심판은 어렵다. 결국은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욕망 가운데 어떤 것을 이루려 하지만 그 불의는 인간의 불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다시 시편으로 가가지고 4절에 주의 말씀에 의로우시고 또 판단받을 때 이기려 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심판받을 때에 아까 우리 그 이기려 했다보다는 여러분들이 순전하다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어의 인용입니다. 또는 순전하다, 이 자카는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기를 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해석과 구약의 원래 판단받을 때 이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해진다. 판단 가운데 이렇게 이제 구약의 해석도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8절까지 여러분 보셨고요. 자, 그러면 9절부터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인간이 죄인이다. 자, 9절부터 볼까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이 나으냐?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죄 아래 있다고 기소되어졌다. 이 기소되었다.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선언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proaitiaomai 요거는 bring a accusation 예, 기소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10절.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여기 보면 우크 에스틴 디카이오스 우데 헤이스 한 사람도 없다. 예. 요 3장 10절이 여러분 어디 인용이 되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편 14편 이하 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엔 마스킬 예. 그리고 엔 도레시 구하는 자가 없다. 에트 엘로힘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예. 그리고 엔 사딕 의인은 없다. 엔감 에하드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을 직접 인용 또 간접 인용 또는 해석까지 넣어가지고 결국은 그대로 인간의 어떤 죄성을 근데 바울이 이게 이제 중요한 게요. 제가 이 로마서의 10편 인용이란 글을 썼습니다. 물론 요번에 이제 그거를 좀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인용도 제가 글을 썼고요. 여러분들이 논문집을 통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결국은 바울이 이 시편 지금 인용이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글 성경에도 보면 14편, 53편, 5장 9절, 5편 9절, 140편, 110편, 이사야 59편, 시편 36편 이렇게 다양한 구절들을 다 이렇게 조합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정도로 이렇게 착착착착 뽑으려면요 거의 뭐 성경 10편을 줄줄줄 외고 거의 암송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인간의 죄성을 쫙 뽑는데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쫙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모든 자들이 떠나서 요 부분은 시편의 이제 내용들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깨닫는 자도 없고 이 부분 예, 깨닫는 자도 없고 이 부분 자 이렇게 이제 시편 14편부터 계속 나오죠.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 모든 자들이 떠나서 다 함께 쓸모없게 되었다. 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12절에 쓸모없게 되었다가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모든 자들이 떠나서 다 함께 쓸모없게 되었다. 무익하게 되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12절. 12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12절. 12절도 보면 계속 히브리어로 엔 없다가 계속 나와요. 엔 오세톱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다음에 엔감 에하드 한 사람도 없다. 계속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이제 엔 없다로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13절에 이제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져 있는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속이고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신랄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고, 그들의 길들에는 파괴와 비참함이 있다. 그리고 17절, 또한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18절, 여기 이제 좀 빠졌네요. 18절, 그들의 눈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 무서워하는 게 없다는 거죠. 18절까지.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18절까지.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뭐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뭐 누가 봐도 목구멍, 혀, 뭐 입이죠. 그죠? 14절 발 돌아다니는 거. 그다음에 눈.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이제 결론을 두려워함이 없다. 18절로 나는데 이 18절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전반적인 인간의 타락성. 18절 마지막에 여기 이제 18절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시편 36편까지 인용하면서 그래서 엔 파하드 예 파하드 엘로힘 라 그다음에 네게드 그다음에 에이 네헴 그들의 눈들 앞에서 하나님을 그다음에 엔 파하드 파하드는 뭐 경외하지 않다 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파하드 떠는 게 없다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한다는 게 이게 이제 인간의 죄악성의 이제 결국 이유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18절까지 그래서 이 18절까지 인간은 죄인인데 그 이유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죠. 19절부터 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지 율법 안에서 말하고 있으니 모든 입들이
다물게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세상이 책임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인식합니다. 에피그노시스 인식하다. 자, 20절의 개정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죄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인식하다, 깨닫는다, 인식하다 뭐 같은 거죠. 에피그노시스 뭐 히브리어의 그 죄를 깨닫는다 뭐이 정도.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20절까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다시 봐도 인간은 죄인이고 또 인간이 비록 불의하게 나타나도 하나님은 의롭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한 의라는 겁니다. 의. 자, 여기 하나님의 의 3장 21절. 눈이 이제 때 그러나 코리스 없이는 노모 율법 없이는 그리고 디카요스네이 데우 하나님의 의가 그래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그다음 페파 네로타에 나타났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증거되어졌다. 마르투로 메네 증거되어졌다. 비포트 노모 율법에 의해서 카이톤 프로스페톤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언된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디카요 스네이 데우.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하나님의 의가.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판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뭐 우리의 뭐 갈등들, 누가 옳다, 누가 맞다, 어떤 구조를 바꾸면 뭐가 된다. 물론 뭐 조금 나아질 수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러나 뭐 어떤 사회가 뭐참 조심스럽네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어떤 체제를 통해서 어떤 걸 전복해서 뭐가 해결되겠느냐, 또 그 계층을 없애서 해야 되겠냐. 그렇게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거고.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참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진짜 영화를 보고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제가 뭐 착해서 그런지 영화를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살인사건도 무섭고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 욕망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여기 보면 디카이오 수네이 네 데우 디아 피스티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에이스 누구에게 판토스 모든 자들에게 카이 그리고 에피 판타스 모든 자들 투스 어떤 사람 피스투 온타스 믿는 자들 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는 막 아무데나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믿는 자들에 나타났고 또한 이것은 여기 이제 말씀대로 우 가레스틴 디아스톨레이 디아스톨레이는 distinction, difference, 차별이 없다. 아, 정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21절의 말씀을 한번 히브리어로 해보면요. 아크, 카에트, 그 다음에 니글레타, 이거는 갈라, 나타났다. 세데카트하 엘로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세데카트하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이는 이제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여기 보면 판테스가르 모든 사람이 헤마르톤 죄를 그리고 죄를 지었고 예, 하마르톤 죄를 지었고 카이 그리고 휘스테룬타이 그리고 이르지 못했다. 여기 보면 히스테레오 이르지 못했다. 테스, 독세스, 드테오. 어떤 체제나 어떤 사람이나 역사상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여기 보면 24절. 그래서 디카이오 메노이. 예, 정말 디카이오 메노이. 여기 도레안. 예, 그리고 테 아우토. 그분의 선물. 여기 좀 빠진 게 있는 느낌인데요. 볼까요? being justified. 예, 그렇게 이제 번역해야 되죠. 그리고 freely. 예, 그래서 그렇게 그분에 의해서 값없이 의로워졌다.
뒤에 나오네요. 그분의 값없이 얻어줬다. 뒤에 나오네요. 그리고 테다 아우토 그분을 통해서 카리티 은혜로 디아 테스 아폴루 트로스 세우스 테스 엔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여기 아포루트로스 있습니다. 아포루트로스는 리뎀션 구속함.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함을 통해서 값없이가 또 중요해요. 도레안 기프트 선물로 도리안으로 디카요 메노이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크피스티오스 믿음으로 시작해서 저는 그래서 1장 17절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게 이제 끊임없이 나와요.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그래서 이게 그냥 넘어가고 뭐 구절로 넘어갈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여기 보면 예,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도 믿음이에요. 시작이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다고 시작만 믿음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성화와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자, 25절 혼, 그 다음에 프로에테토 하 세오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셨다. 프로티템이 두셨죠. 일라스테리온.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미 다뤘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3장 25절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일라스테리온. 이거는 신약신학에서 한번 연구했고, 조직신학에서도 연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구약적으로 보면 일라스테리온은요, 레위기서에 보면 뭐를 번역하냐면 카포레테를 번역한 거예요. 카포레테는 속죄제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적으로 본다면 속죄제물이 맞아요. 우리가 이 문제는 힐라스테리온에 대한 문제는 조직신학이나 신약신학에서 속죄제물이냐 화목제물이냐 많은 논란이 있어요. 뭐두개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구약적으로 본다면 힐라스테리온의 단어의 원래 구약의 의미는 카포레트 바로 시온소 속죄소란 말이기 때문에 속죄제물로 봐야 된다. 이걸 제가 레위기 해석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7절 이후 쭉 보면 속죄소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이에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카포레트를. 그래서 속죄제물로 두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해 주신다. 물론 뭐 화목도 해 주시지만 지금 초점은 속죄죠. 죄를 지은 우리에게 봐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셨다. 25절.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예, 뭐 계정 길이 참는 중에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심을 나타낸다. 죄를 지은 간과하다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예, 넘어가 준다. 이 예, 파레시스 넘어가 준다. 이 예, 간과하다. 이 예, 25절 한번 볼까요? 아 엘로힘 시암 오토 레 카파라 베 다모 그의 피로 우리를 속죄해주고 알 예소드 에무나 콜세 뭐쭉 나오는데 뭐가 중요한지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나오네. 제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여러분 여기 봐주셨다, 간과한다 이 단어가요. 이게 아주 그 히브리어로 번역을 파사흐예요. 파사흐는 여러분 뭐냐면 이 봐주다 이게 넘어가주다 패스오버 패사흐 유월절이란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저도 그렇게 딱 봤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했네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심 출애굽기의 유월절 넘어가 주심 바로 그것이 이 우리의 속죄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래서 이래서 히브리어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반드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히브리어 개념으로는 제가 봐도 그렇게 봐주다. 그걸 번역했다고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번역했네요. 신약 히브리어에서. 야, 정말 이게 봐주다. 여러분 25절에 봐주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간과하다. 이게 넘어가 준다. 결국 유월절 패스오버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예, 의감상도 그렇고 내용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때에 그분의 의의 증명 조금 다릅니다. 제 본문이 제가 번역한 거예요. 위하여 여러분들이 개정하고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그분이 의롭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에서부터 의롭게 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에 대한 해설이냐면 계속해서 에크피스티오스예요. 믿음에서부터 에이스피스틴 믿음으로까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에크피스티오스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4장부터 6장, 7장 예, 에크피스티오스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그 다음에 이름 12장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산재물로 드리고, 그건 뭐예요? 에이스 피스틴, 믿음으로 삶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칭의만 이야기하지 말고 성화도 이야기해라.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에크피스티어스에서 에이스 피스틴까지 이야기해라. 이걸 제가 구약적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전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원래 의도, 구약에서 그냥 신약으로 해석하고 이 전체가 봐야지. 이제는 신약만 봐서는 안 된다. 27절, 그러므로 어디에 자랑이 있느냐? 죄에 대했다.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냐? 이거는 에크피스티오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아니, 행위를 통해서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 당연합니다. 오직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by faith. sola fide. 오직 믿음이에요. 믿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logizomai,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우리는 간주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정말 에크피스티오스예요. 의를 받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에크피스티오스예요. 믿음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을 바울이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다.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 한 분이시냐, 그들의 이방 인들의 하나님 아니냐. 그러나 또한 이방인들 하나님이시다. 만일 참으로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분이 믿음에서부터 할례자와 믿음을 통하여 무할례자도 의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무효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세운다. 율법의 필요성. 이건 바울이 왜 이야기할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이에요. 결국 구약을 우리가 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건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굳게 세운다. 여기 보면 31절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31절에 보면 하, 임, 아누, 우리가 뭐 메바, 텔, 림 쪽에 해가지고 오히려 세운다. 아누, 뭐 특별히 우리가, 그 다음에 토트님, 토케프라 토라,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결국 구약을 더 확정한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은 에크피스티오스, 정말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제가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거는 힐라스테리온 설명했죠. 이거는 바로 결국 속죄소고, 그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래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약적으로 신약을 해석하지만, 신약을 다시 구약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다시 1장 17절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너무 그냥 교리로 한번 다루고 넘어가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1장 17절. 디카요 순에 의가 가르데오, 하나님의 의가 엔 아우터, 그분에게 아포칼루트 프 테타이 나타났다. 에크피스티오스, 믿음에서부터 에이스 피스틴,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을 철저하게 주의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을 설명했죠. 그래서 결국 2장으로 넘어갔고, 오늘 3장 21절, 결국 인간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1장 이름 기억하시죠? 1장 18절, 해 오르게 세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1장 18절. 그 이유는 2장 17절에 유대인의 어떠한, 그래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2장 17절에는 자칭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3장 오늘 모든 사람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시편부터 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없다. 그리고 결국 이 의인이 없기 때문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기 보면 죄를 지었다. 영광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디카이오 순에이 세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다. 그래서 믿음이죠. 에크피스티오스 프롬.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함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에이스 피스틴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게 로마서 3장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그냥 칭의만 이야기하고 있나요? 칭의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구약적으로 보면 온전하게 될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가 1장 17절부터 그랬습니다. 결국 그 의, 에크피스티오스 에이스피스틴, 이것을 강조할 때 진정한 의의를 강조합시다. 하나님의 칭의만이 아니고 성화와 모든 전적인 과정. 사실은 제가 뭐 조직신학 교수님들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조직신학도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한쪽으로만 그냥 칭의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재의 어떤 에이스피스틴, 믿음으로 사는 삶, 성화가 약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밝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글로서 히브리어 히브리서에 나타난 구약 인용과 같이 로마서에 나타난 구약 인용을 제가 글로서 신학적인 글로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도 없고 엔 파카드 엘로힘 라 네게드 에이네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파카드가 없어요. 경외함이 없다. 18절. 18절은 여러분들이 시편 36편을 인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재밌는 거는요, 히브리어 번역 성경도요, 보면 재밌는 거는 구약을 인용한 거는 꺼멓게 되어 있어요, 마치. 그래서 이렇게 꺼멓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거의 뭐 인용이 쫙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대조하면서 보면은 신구약을 같이 봐야 돼.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 정말 말씀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진짜 지금 엄청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세계적으로 종말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고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 말밖에 못 하겠어요. 모든 지금 현상들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고 그분에 대한 의로서 우리가 되어야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서로의 계층의 갈등, 또 제거, 또뭐 그런 구조의 변화, 뭐 어떤 한쪽에 어떤 좌파다 우파다, 한쪽에 대한 어떤 반감, 어떤 미움, 그리고 뭐 탄핵, 죽임, 이렇게만 해결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사탄이 결국은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사탄이란 말은요, 원래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정말 이 대적하지 않기를 원해요. 사탄, 싸우고 대적하는 이런 지금 과정에 말려들었다면 이미 사탄의 세력 아래 있다. 정말 사탄의 세력에서 떠나려면 샬롬, 평강이 있어야 되고 화목이 있어야 되고 샬롬, 화목.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연합과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반목적인 그러한 사탄 대적, 그리고 디아볼로스 마귀, 서로 중상모략, 디아볼로스. 그런 뜻이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말려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3장은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3장 여러분 21절에 특별히 기억하시고요.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십시오. 정말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여기에 소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눈이 되 코리스 노무 디카요 순에이 되오. 하나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없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과 의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힘이다. 성경이 이 시대를 답을 줄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